2019 오버워치 코리아컵 11월의 먼슬리 파이널 젠비와 기익스타 이클립스 양팀의 첫 번째 세트 리장타워입니다. 일단은 벌써 양쪽의 색깔이 갈리고 있죠. 좀 요즘 메타에서 다시 한번 뜨고 있는 바티스트, 그러니까 배구 선수가 꺼낸 모습이고요. 기익스타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라자를 꺼내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관제 센터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전 달들과는 좀 많이 다르게 많은 팀들이 새로운 조합들을 계속 꺼내는 모습들이 그쵸. 있거든요. 지금 실제 PTR 테스트 서버에서도 뭐 방벽 관련된 너프 소식들과 네. 탱커들 자체적인 버프 소식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후에 메타도 좀 큰 변화가 있을 거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익스타 이클립스 말씀해주신 것처럼 라자 조합을 선택을 했는데요. 먼저 안쪽에 자리 잡은 건 젠비. 거점을 붙잡고 지속하는 싸움 자체는 방금 네. 투방병에게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빠르게 주방자방 통해서 치고 나가야 되는 기익스타 이클립스거든요. 안쪽에 난전을 만들고 기다림이. 서로 교전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킬이 기록이 되진 됐어요. 서머니 네. 먼저 무너집니다. 일단은 오리사를 먼저 끊어냈다는 얘기는 라인 입장에서는 좀 달달스무서 선수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네. 융화까지 올려주면서 굳히기 직전에 왔습니다. 자, 앞쪽에 방패가 무너졌기 때문에 기익스타 이클립스가 먼저 거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라자의 단점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물을 거점을 밟고 있는 유지 싸움에서는 조금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좁은 입구에서 밀어주기 위해서 앞쪽으로 나온 모습이고요. 일단은 시간 끌어주기 위한 모습이고요. 자, 문 앞에서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주고 그렇죠. 있어요. 리장타워의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겠죠. 자, 이거 눈보라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자, 여차하면 기익스타는 그냥 눈보라나 자탄 하나 써줘야 돼요, 최소한. 자, 자탄 쓰면서 일단 시그마와 메이를 먼저 노립니다. 서머 먼저 무너졌고요. 자, 앞쪽에서 기익스타가 잘 막아내는데요. 이거 기익스타가 생각보다 침착하게 궁극기 배분해주고 있고요. 리스폰 최대한 꼬아주기 위한 빙벽까지도 시도해주었습니다. 네. 게다가 기익스타 이클립스 궁극기 상황 굉장히 좋아요. 자탄 하나로 네. 지금 깔끔하게 막아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인들 눈보라 들고 있고요. 제가 디벨롭의 죽음의 끝까지 시그마! 자, 일단은 눈보라 던져준 상태. 네. 자, 가기 전에 눈보라를 네, 던지고 갔기 때문에 자, 일단 루시오 먼저 잘라냈고요. 자, 이거 죽음의 끝까지 쓸 생각으로 들어가야죠. 네. 안쪽에서 한 번 더 궁극기 이용해서 막아냅니다, 기익스타 이클립스. 지금 기익스타 이클립스 입장에서는 이거 과투자다 싶을 정도로 많이 투자했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탱커 조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유티성이 좋은 잼비가 유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최대한 과투자를 해서라도 시간을 끌어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구가 하나여야만 되거든요, 기익스타 이클립스 입장에서는. 자, 상대방 들어오는 거 하지만 여기까지 여기가 문제거든요. 네. 빠진 턴에 이거 실수 한번 있으면은 그대로 중력 붕괴 이어서 연계 들어가면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폭기와 중력 붕괴 들고 있습니다, 젠비. 이번 턴에 어떻게든 킥스타는 99%까지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자, 일단 안쪽에 점령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요. 빙격 사용하면서 코너에서 라인하르트 먼저 무너졌어요. 자, 이제부터는 궁극기 최대한 모아주면서 죽더라도 깔끔하게 99%까지만 만들어놓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기익스타는 빠질 겁니다. 양팀 모두 다 일단 윈윈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기익스타 이클립스 네. 입장에서는 99%까지 가져갔고요. 젠비 입장에서는 뺏어오면서 이제 본인들의 조합 강점을 살릴 수 있겠죠. 기회를 일단 가져온 젠비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단 한 번의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실버포인 선수의 자탄이 오긴 하는데 네. 이거를 자탄을 따로 쓸지가 좀 고민될 거거든요. 그냥 안전하게 한 다음에 눈보라나 죽음의 꽃까지 모아놓고 할 생각이 있건데 그렇습니다. 뭐 자탄의 융화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메이의 눈보라도 있고요. 중력풍계 띄워주고요. 자, 눈보라까지. 자, 젠비가 꽤 많이 밀어 넣었거든요. 투자했어요. 라인 아하. 먼저 잡아내면서 자, 그래도 하나씩 교환이지만 중요한 거는 라인이 없는 라자 조합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익스타는 다시 한번 접어야 되는 상황. 자, 메인 탱커 기익스타 이클립스 무너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탄과 뭔가를 같이 쓸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죽음의 꽃과 눈보라가 오진 않았어요. 이윤혁 선수가 이거 죽음의 꽃을 어떻게든 해결 봐야 되거든요. 배그의 융화도 이건 아끼면 안 돼요.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망령화 이윤혁 뒤쪽으로 빠졌고요.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낙구 꾸지가 봐야죠. 못 빠질 수 있거든요. 잘 밀었어요. 생각보다 대처 잘해줬습니다. 빙벽 네. 올라간 타이밍에 들어간 거라서 놓칠 수가 있었는데 자탄 이후에 데미지 아까 데미지. 말씀드린 준비된 조합 완성됐죠. 자탄 죽음 했고 눈보라까지 자 있는 거 모두 다 탈탈 털었으면서 상대방 정리해냅니다. 킥사 이클립스 가족이 직전이에요. 네, 이거 가져오면 그대로 끝나요. 자, 이거 리퍼 망령어 빠지면 버틸 수 있나요? 무너졌고요. 점령 기익스타 이클립스 거점 일단 가져왔습니다. 추가 시간에
비빌 수가 있나요? 비빌 수가 있나요? 자, 일단 루시가 한번 터치해주고 하루지만 바로 잡혔습니다. 양 선수. 네. 자, 터치까지는 가능한데 터치하면서 한 명을 데려가야 하거든요. 그렇죠. 자, 시그마 무너졌고요. 추가 시간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만 대지분쇄 깔끔하게. 아, 네. 1인 대지분쇄도 확실하게 잡겠다. 이건 마무리가 승기 굳히기 직전. 마무리가 되는 그림인데요. 탑디가 두 피스 꺼내봤지만 여기서 마무리 첫 번째 라운드 긱스타가 가져갑니다. 관제센터에서 본인들이 준비해왔던 라자 조합으로 통해서 확실하게 가져가는 모습까지. 중간에 좀 과투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과감한 궁극기 투자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본인들의 판단이 맞은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다 본인들의 조합에 맞춰서 방어 진영을 잘 구축을 했고요. 긱스타 클립스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면서 초반에 99%를 먼저 가져갔던 게 굉장히 네.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 자, 과연 잼비 기존의 뭐 잼생들이 이미지에서 많이 나왔던 게 뭐 파라둠피스트 또는 탱커 라인드는 윈스턴 레킹볼을 사용하면서 좀 더 난전을 요구하는 그런 조합들을 쓰고 나왔었는데 일단 양쪽 다 조합은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제스트의 파라 차이점은 파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양팀의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제스트 선수의 파라를 누가 봐야 할까요? 자, 이거는 파라 항상 말씀드린 직접적인 카운터가 안 된다면은 네. 뒤쪽에 있는 지원가 라인드 본대를 터뜨리는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시작부터 탱커 싸움에 밀려버리면 이러면은 파라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본대 이 지상군 싸움에서도 젠비가 힘을 쓸 수가 없고요. 하물며 위쪽에서도 제스트가 계속해서 툭툭 때리는 거 아프게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잼비였습니다. 킥스타 이클립스가 먼저 거점을 가져오겠죠. 굉장히 많이 버티긴 했어요. 디벨롭이 다시 한번 가져오면서 네. 지난 예선 때도 디벨롭 선수의 칭찬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리퍼를 통해서 상대방이 모르는 공간들을 사용하면서 공간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한 리퍼로 많은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파라가 본인의 세상을 좀 찾아냈습니다. 오퍼와 이미 채워냈고요. 자, 탑드래곤이 위도메이커 일단 급하게 꺼내 들었는데 다시 한번 메이를 바꿔주고요. 결국에는 지금 제스트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조합 바꾼다는 얘기는요. 그렇죠. 포화까지 모인 상태고 들어가다가 한번 낙사 갖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포화도 신경 써야 되지만 오! 급속 빙결 한 번 더 빠지면 다시 한번 시간 소모되고요. 이거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스피이 없는 상태로 들어갔다가는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예상은 했지만 네 너무 피해가 큽니다. 아, 위아래 동시에 맞았어요. 이거 그렇게 젠비가 좀 조심을 했었어야 됐는데 결국에 마무리가 되면서 긱스타 이클립스가 한 턴 더 가져갑니다. 게다가 지금 궁극기 상황도 긱스타 이클립스 좋거든요. 침착하게 딱 그냥 포화 하나로만 마무리 시킨 거기 때문에 네. 이번 다음 턴에는 프라이데이 선수의 발키리를 통해서 좀 싸움을 길게 끌고 가면서 증폭기나 중력붕괴를 띄워주면서 꼼짝 마주 이렇게요. 이거 너무 깔끔하게 뛰었는데요. 네, 순식간에 두 명 잡아냈고요. 아래쪽에서 죽음의 꽃 예쁘게 돌았습니다. 킥스타 이클립스가 한 번 더 킥스타가 네. 지난 예선 때보다 좀 더 폼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템포 자체가 상대방의 준비도 안 된 상태를 계속해서 노려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방금 전에 너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잡아서 젠비가 궁극기를 채우질 못했어요. 그렇죠. 이 다음 턴에는 깔끔하게 막을 수 있는 카드를 모아놨어요. 네. 지금 달달 스무스의 소위 말하는 봉고라고 하죠. 초강력 증폭기를 설치해놓고 스키드의 융화 증폭기 융화를 통해서 지원가 라인들을 압박을 해주고 앞라인들도 압박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증폭기 융화 올렸습니다. 자, 이은혁이 한번 지원할 수 있나요? 시그마 먼저 잡아냈고요. 그래도 소리방벽까지 모든 거 투자해서 잼비가 뺏어내야 하는데요. 자, 이거는 잼비 다 써야 됩니다. 네. 괜히 아꼈다가 뒤가 없을 수 있어요. 이거 1라운드랑 비슷하거든요. 죽음의 거 들고는 있는데 오! 자, 그래도 남아있는 인원으로 잼비가 자, 오리사까지 디벨로 2킬째 죽음의 꽃까지 이거 그냥 마무리되나요? 위험한데요. 진짜 위험해요 이거. 메이 나오자마자 일단은 한 턴 버텨 냈습니다만 나머지 인원들이 모두 마무리. 아, 그대로 경기 종료. 첫 번째 세트 킥스타가 가져갑니다. 이러면 마지막에 죽음의 꽃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끼다가는 그렇죠, 끝날 수 있다. 됐어요.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킥스타의 강점 쟁탈 때 색다른 조합 때 그리고 본인들의 템포로 좀 강점을 살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잼비가 항상 승률이 좋았던 리장터를 이렇게 가져간다? 이러면 2세트도 조금 장담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경기 내용적으로 뭐 스코어적으로 보면 2대 0 깔끔한 이 기익사이클립스의 승리가 나왔는데 경기 내용적으로도 기익사이클립스는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본대 싸움에서 네. 가장 먼저 뭐 상대방 탱커들을 잡는 모습을 연속해서 보여주었고 파라의 기용도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잼비가 지금 메인 힐러인 생기나 선수회가 없다 보니까 네. 이 자리 통해서 좀 빠르게 메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워낙 기존의 선수들로 오랫동안 폼을 맞춰오고 합을 맞춰온 잼비다 보니까 약간의 균열, 약간의 흔들림은 계속해서 쟁탈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기익사이클립스가 정말 집요하게 잘 파고들고 네. 있어요. 타이밍도 잘 맞춰주고 네. 있고요. 본인들이 보였던 그런 기량보다는 오프라인 무대에 와서 좀 더 높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긱스타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 제스트 선수의 파라 그 포화각은 위쪽에서 정말 수직으로 네. 그대로 정수리에 꽂아내는 그렇죠. 포화뿐만이 아니고 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포킹 딜 또한 누적 딜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딜러진들이 끊기는 이격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퍼센테이지 이득을 챙기면서 2라운드 때는 1라운드보다 압도적인 100대 0이란 스코어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잼비 입장에서 마지막에 또 이은혁 선수가 그 죽음의 코스를 아꼈던 그 판단이 네. 좀 아쉽게 됐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그렇죠. 뭐 항상 좀 아쉬운 게 저런 장면들이 결과론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썼더라면은 좀 뭐 뚫었을지언정 그렇죠. 나중에는 없어서 아쉬운 상황이 결국에 나올 수도 네. 있기 때문에 뭐 경기 결과로 일단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는 기익사이클립스가 가져갔습니다. 사실 젠비가 막 경기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과 10월 이 모두 다 파이널에서 우승을 가져갔기 때문에 3회 연속해서 이 코리아코 파이널에서 우승을 가져가는 대기록을 네. 세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집중을 하셨는데 이 정도 경기력 조금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서먼 선수가 네. 호기롭게 우리를 이길 팀은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요. 라고 장담을 하면서 그때 인터뷰로 마무리 지었었는데 한 달 사이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기익사이클립스가 여기서 이 두 번째 세트는 어떤 식으로 경기를 펼칠지 굉장히 일단 기대가 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까지 또 경기 내용만 본다라면 기익사이클립스 뭐 결승전 안착한다는 거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훌륭한 경기력입니다. 충분히 쟁탈에서 그런 기량들 그리고 그런 속도 템포들까지도 가져왔던 기익스타다 보니까 이 세트 맵 점령호위 왕에게 블리자드 월드 할리우드 어떤 맵이 나오더라도 잼비가 항상 이겼던 장점을 가지고 있던 쟁탈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기가 엄청 올라간 상태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젠비 입장에서는 11월이 아니라 10월 경기에서 젠비를 만났을 때 그때 당시에는 2대1로 패배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익사이클립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벤지 매치 중에 매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 매치에서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갔다라는 거는 팀적인 사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뭐 제네스 제네이를 다 한 번씩은 꺾었던 기익스타다 보니까 이제는 젠비만이 남은 상태였거든요. 깔끔하게 젠비마저 이번에 꺾고 그렇죠. 결승에 올라간다면 완벽한 왕자 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석이 세 개 네. 중에 보석 두 개를 일단은 무너뜨렸고 그렇죠. 하나만 더 무너뜨리면 되는데 그 하나가 굉장히 정말 아름답고 정말 강한 보석이긴 네.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흑집 냈어요. 네, 거의 네. 다 왔습니다. 한 번만 더 치면 그대로 그 보석 깨집니다. 하지만 젠비 입장에서는 여기서 무너질 수가 없겠죠. 뭐 힘겹게 왔는데 네. 본인들이 말한 인터뷰 때 얘기했던 걸 좀 지켜야 되려면은 이 세트 가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젠비 입장에서는 정말 이 GGTC나 뭐 젠 A나 기익스타나 정말 만나서 다 이겼거든요. 그렇죠. 진 적이 없어요. 거의 뭐 무패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었던 팀인데 여기서 무너진다라는 건 조금 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아쉽죠. 많이 아쉽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예선전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실수, 두 번의 실수가 있어도 다음 기회가 있지만 결승 파이널 같은 경우는 지면 그대로 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건 더욱더 좀 아쉬움이 많이 나온 경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파이널은 상금이 또 걸려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상금 있는 대회에서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상금의 차이가 또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고난과 역경을 다시 한번 잼비가 이겨낼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 한번 선수 교체가 충분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항상 쟁탈에 대해 서먼 선수가 나왔지만 그 이후의 맵에서는 럭비 선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의 조합들이나 선수 교체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잼비는 이러한 시간 선수 교체 시간을 가지면서 선수들끼리도 좀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뭐 일단은 뭐 조합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뭐 팀 합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오늘의 컨디션의 난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수들과 생기나라 선수가 없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수들 간의 좀 호흡도 좀 아직은 완벽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준비 기간이나 충분히 연습 기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워낙 장기간 맞춰온 생기나라 선수 기존의 팀 합과는
따라가려면 아직은 조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일단은 과연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을지 그리고 대처가 가능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러한 오프라인 경기 하나하나가 좀 경험치가 잘 돼서 녹아내서 젠비가 신기나라 선수 뭐 있을 때보다 더 잘하는 네. 그런 또 이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경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또 다음 시즌 때 네. 젠생들 중에 또는 코리안컵 출전자 중에 리그로 갈 수 있는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거예요. 네.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젠비 쪽에서 또 탑드래곤 선수나 네.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네. 생기다르 어디 갔냐라고 하시 이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뭐 커뮤니티 사이트나 뭐 이런 리그 소식 잘 모르신 분들에게 네.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런던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런던 저도... 놀러 간 게 아니고요. 일하러 갔어요. 네. 그냥 유학도 아니고요. 네. 그냥 뭐 여행 간 게 아니고요. 네. 런던 팀으로 그러니까요. 네. 영입이 네. 돼서요. 여행 비자 말고 네. 워크 비자로 가지 않았을까. 네. 2020년도 때 리그 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네. 좀 친해질 걸 그랬어요. 그래도 가면은 네. 가서 뭐 우승컵 들어올리면 내 이름 좀 얘기해달라고 모든 선수들한테 그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많이 봤어요. 각 여러 게임에서 정말 실제로 친한 친구들 네. 연락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해봤죠. 야 한번 인터뷰 때 한번 얘기해줘라 그냥 장난삼아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없어요. 모르는 항상 척하더라고요. 돌아오는 얘기는 아 형 너무 긴장해서 까먹었어요. 형 너무 떨렸어요. 이런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 저희는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시청자분들도 좀 기대하시는 양팀의 두 번째 세트 전장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양팀의 두 번째 세트는 왕의 길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리장타운 왕의 길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존의 많은 선수들과 많은 팀들이 좋아하는 맵 중에 하나고요. 네. 뭐 오픈 디비전, 코리안컵 양쪽 다 똑같이 이 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젠생들의 대결에서는 또 솜브라 기용도가 높았던 왕의 길의 맵 그리고 솜브라의 기용에 대한 완벽한 카운터를 쳤던 젠비의 모습이 기억이 남기 때문에 기스타 이클립스 상대로 젠비가 이번 세트를 가져갈 수 있을지 꼭 가져가야지만 세 번째 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왕의 길을 끝까지 뚫어내는 팀은 과연 어디가 될지 젠비와 기스타 이클립스 양팀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2019 오버워치 코리아컵 11월 먼슬리 파이널 경기 오늘의 첫 번째 젠비와 킥스타이클립스 양팀의 두 번째 세트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럭비 선수가 역시 들어왔어요. 전장은 왕의 길이고요. 킥스타이클립스가 1대0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젠비의 선공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젠비는 화랑 선수도 또 들어왔네요. 네. 일단은 역시 예상대로 탱커 조합이 좀 바뀌었죠. 네. 럭비 선수가 들어왔고 화랑 선수까지 왔기 때문에 뭐 레인지 싸움을 하고자 지금 화랑 선수가 들어온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조에 대한 기억들이 정말 좋았던 화랑 선수다 보니까 네. 채팅창에서 또 화랑 왜 얘기 안 해주냐고 화랑 왔어요. 떴습니다. 자 밀어냅니다. 자 일단은 킥스타 이클립스는 무난한 조합인 리퍼 둠피스 둠퍼기 때문에 파라 메이를 전부 다 무시하고 빠르게 짧게 짧게 들어가는 싸움들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엘리베이터 방에서 숨어있는 꼼짝마 강착이 약간은 좀 연계가 서로 반대가 됐던 날카롭게 들어가긴 했습니다. 자, 이게 그래도... 젠비가 지금 지원과 조합 자체가 네. 아나메르시기 때문에 힘의 타이밍 좋았는데요. 자 실버코인 순식간에 녹여냈고요. 이렇게 되면 화랑 화랑의 프리딜 다시 한번 힐뱅까지 제가 포 아낄 수 있겠는데요. 네 굳이 쓸 이유는 없죠 지금. 네. 네. 제트기 막 내려와서 날개로 막 사람 때려요. 근접 공격으로 마무리했고요. 이렇게 되면 A거 좀 빠르게 뚫어냅니다. 이게 제트기. 만약에 배구 선수의 힐맨이 들어가지 않고 장기간 지속이 됐다면은 네. 이게 지원과의 차이, 즉 아나와 모이라의 차이 때문에 융화 타이밍 때 한번 젠비가 밀릴 수 있는 위험도가 있었는데 다행히 한번 A거 좀 한 번에 밀어냈습니다. 자 그래도 앞쪽에 빠르게 와서 이 좁은 구역에서 막아내겠다라는 킥스타이클립스의 생각. 어떻게든 안쪽에서 싸워야지만 퍼를 한번 뽑아내고 하다못해 나노강아지까지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한 위치 선점 보여주고 있고 디벨롭은 이거 앞에서 교전할 때 한번 2층으로 넘어가는 플레이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정면에서 똑같이 싸우면 큰 의미 없어요 리퍼는. 자 이거 이윤혁 선수의 눈보라 이제 들어왔고요. 넌 강해졌다.
자 강해졌거든요. 강해진 포아. 아 이거 근데 잘 막아냈는데요. 야 이클립스가 대처가 네 물론 지금 한타 상황이 어렵긴 한데 대처가 정말 빠릅니다. 그래도 이거 포아 그리고 나노가까지 거기에 눈보라까지 진의 싸움. 네. 진의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화물의 중요성 다시 한번 일깨우는 홀딩 능력까지도 꼼꼼히 해주고 있습니다. 킥스타 이클립스 발목을 잡는 게 중요해요. 호위 미션에서는 네. 발목을 끝까지 잘 잡아냈고요. 양팀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에는 젠비가 일단 한번 밀어냈습니다. 자, 한번 안쪽까지 들어가는 코너 라인에서 럭비 선수가 총행층 폭기를 설치를 해놓고 한번 네. 견제를 할 건데 지금 또 다시 한번 빙격을 통해서 주적 선수 시그마를 위쪽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위에서 들어온 데미지도 보지 못합니다. 이거 결국에는 초반에 그 궁극기 차이 초반에 데미지 넣었던 그 차이가 여기까지 좀 경기를 끌고 오고 있거든요. 자 잼비 증폭기 들고 있고요. 중력 붕괴까지 증폭기 끼고 아 근데 스키드 선수의 킬로 인해서 지금 약간의 잼비가 주춤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 자 서로 하나씩 주고 받았어요. 그래도 증폭기 깨고 나서 생각을 해야죠. 네 그리고 메르시 없으면 잼비 양진 선수가 일단 먼저 이거 대거 일벤의 중력 붕괴까지 야 이걸 이렇게 밀어내나요 잼비? 너무 예쁘게 밀었는데요. 다시 한번 네. 에이거점에 이어서 꼼짝만 힐벤의 적중 때문에 또다시 무너집니다. 킥스타 이클립스 이거 잼비 양준 선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양준 선수 들어오기 전에 이미 상대 다 잡아내고 루시오 왔어요. 자 화랑 계속해서 바깥쪽에 포킹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 안쪽 화물 밀고 있습니다. 이거 급하게 뛰어나가야 돼요. 뛰어나가서 타르시 그냥 무시한 상태로 조금은 아 이번에도 약간은 아쉬운 아 그래도 꼼짝만 강차 계속해서 미스가 나고 있는데 네. 파란 선수 나노강아지 받으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포화 있어요. 오리사 없는 타이밍에 아 이번에도 대처가 조금 잘 됐죠 확실히 네, 네 대처가 잘 되긴 했는데 다시 한번 궁극기 마무리 자 일단은 난전에서 서로 하나씩 교환하고 있습니다. 어우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 봐야죠. 이거 여기서 그냥 서로 마무리 하나요? 만족하나요? 아니면 더 가나요? 오 메이가 그래도 이게 문제가 지금 킥스타 네. 이클립스가 아까랑은 다른 게 화물 홀딩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는 리스폰이 꼬이는 위치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에 나가줘야 됩니다. 자 젠디 화랑 파라 빠지고 리퍼로 바꿔줬고요. 양준도 루시오 계속해서 들고 옵니다. 위치 까다롭습니다. 네 위치가 일단 한번 치고 나가는 위치긴 한데 자 죽음의 꽃 돌아봤습니다만 루시오 잡아낸 걸로 충분하죠. 보락을 한번 봤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킥스타 이클립스가 쟁탈에서 보였던 한 템포 올리는 타이밍을 잡고 나가는 바람에 잼비 입장에서 한번 꼬인 상태가 됐고요. 이은혁 선수가 위쪽에서 눈보라를 보려고 했었는데 뭐 아군의 팀이 포지션을 정비하기도 전에 킥스타 이클립스가 먼저 좀 치고 나왔습니다. 네, 잘 봤죠? 위쪽으로 네. 메이와 리퍼 두 명 올라오는 거고 어? 두 명 올라와서 본데 네 명인데 이거 빠르게 치고 나가자는 판단 좋았습니다. 중력폭의 꼼짝막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3분이에요. 여전히 잼비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잼비가 성급하게 일단은 눈보라를 쓰긴 썼는데 네. 이후에 후속 타들이 아예 없거든요 지금. 이거 럭비가 증폭기까지 활용했어요. 그 와중에 화랑이 제스트 잡아내면서 이렇게 되면 딜러 싸움 쪽에서는 잼비가 좀 더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중간 타이밍 때 밀어냈어야 했는데 화랑. 소리방벽 빠졌고요. 이거 낙사 구간 잘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잼비 중력 붕괴 셋 6화랑 같이 연계되면서 자 잡아냈어요. 오 강철까지 순식간에 셋 녹여냈습니다. 그대로 마무리 잼비가 첫 번째 라운드 3개의 포인트를 깔끔하게 가져왔고 2분 26초라는 시간을 남겨냈습니다. 두 번째 경우 지와 마지막 3점 들어가는 입구도 꼼짝만 중력 붕괴로 인해서 계속해서 진영이 붕괴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킥스타 이클립스 네. 자 결국에는 젠비가 본인들의 이러한 노림수를 중간에 실패하는 장면들도 분명 있긴 했습니다만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장면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아,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3개의 포인트를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양팀의 후반 라운드 킥스타 이클립스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뭐 젠비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충분히 좋은 경기력으로 이 3개의 포인트를 밀어냈어요. 거기에서는 그렇죠. 분명히 칭찬할 점이긴 합니다만 킥스타 이클립스 입장에서 또 보자면 왕의 길이 사실은 선수들이 정말 끝까지 밀어내는 거 밥 먹듯이 나오는 맵이거든요. 그럼 충분히 똑같이 밀어낸다고 보면은 연장 라운드에서 승부가 나오긴 할 텐데 네. 지금 쟁탈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확실히 럭비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오리사를 통해서 플링 꼼짝마 이후에 연계되는 타이밍들 그렇죠. 이런 조율 능력 자체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잼비거든요. 네.
또 럭비 선수도 들어왔고 화랑 선수도 왔어요. 그렇죠. 화랑 선수 얘기 안 해주면은 채팅창에서 또 화냅니다. 그리고 또 화랑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이제 킥스타에서는 과연 조합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 네. 화 안 내셨대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순식간에 이제 박하람 캐스터가 화낸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또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는군요. 네. 원래 이럴 때 빠르게 손절하라고 배웠거든요 제가. 같이 묶이다 보면은 아, 그럼요. 같이 떠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이어지는 양팀 후반 라운드 킥사이클립스의 공격입니다. 자, 디바는 뭐 잠깐 앞에 매트릭스 해놓고 바꾸겠죠? 자 바로 지금 빙벽 준비하지만 허기업 지롱 하면서 바로 뒤로 돌아가는 킥스타 이클립스. 자 사이드 쪽으로 킥스타 이클립스가 빠졌고요. 젠디도 바로 체크가 들어갔습니다. 자 순식간에 속도 받고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제스 선수 반피 아 꼈어요. 아 한피 꼈어요. 다이어트 좀 할걸. 실버 코인이 화랑 잡아내면서 네. 자 다이어트 못해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만 화랑 잡아낸 거 크죠. 양준도 체력 위험합니다. 확실히 디벨롭이 네. 상대방 공간 자체를 많이 못쓰게끔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 때문에 잼비가 살짝 접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직 기회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칸 주고 한번 보겠죠 이거는. 뛰어나가면서 한번 일단은 화랑과 같이 들어왔거든요. 아, 자 뒤쪽에 융화까지 차이가 좀 큰데요 이거는. 네 일단 이윤혁이 먼저 잘렸고요. 빙벽 쓰면서 융화 막아보지만 자 킥사이클립스 오? 막아보지만이 아니고 막아내나요? 자 급속 빙결 쓰면서 안쪽 버팁니다만 젠비 들어가는 타이밍에 젠비가 조금은 꼬였어요. 네. 달다스부 선수의 꼼짝마로 전체가 묶이면서 그 사이 제스트의 지진강타 연계가 깔끔하게 들어가는 그 데미지가 골고루 들어가다 보니까 완전히 케어는 안 됐습니다 젠비. 자 결국에는 젠비가 일단 A 거점을 뚫렸습니다. 킥스타이클립스가 공격 단계에서 잘 뚫어내면서 포위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거 앞쪽에 이 좁은 구역을 내주네요. 자 이거 보고 가겠다는 건가요? 네. 있어. 아, 와 이렇게 이거 되면 양준 암살 당하면은 네. 자 이러면은 큰일 나는데 디벨을 다시 한번 깊숙이 들어가죠 이거는. 자 이거 중맥고 돌 수도 있고요. 이미 들어온 상태고 이거는 안 쓰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밀어내기만 하면은 어설프게 리스폰 꼬이면요 이거 그냥 두 번째 경기 들어갑니다. 끝까지 가요. 아 이거 양준 선수가 지름길로 오다가 5분 먼저 오려다가. 50년 먼저 갔고 이렇게 되면 끝까지 양준이 조금 당황한 게 네. 소위 말하는 뇌정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멈췄던 게 네. 보고 반대로 빠졌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제스트가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무난하게 킥스타이클립스가 경유지까지 도착을 합니다. 강착까지 빠진 상태고요. 네. 이러면 도피스 한번 집 가면 봐야죠. 파멸의 애교. 자 일단 뒤쪽에 화랑 잡아냈고요. 중맥고 끝난 게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경제. 네. 하죠 뒤쪽에 빠진 제스트. 자 서로 딜러들이 힘써주고 있는 과정에서 안쪽 난전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소리 방벽까지. 카운터 소리 방벽 프라이데이가 눌러줬기 때문에 이거 지속삼 끝까지 봐야 되는데요. 자 디벨로 합류하면은 또 몰라요 이거. 네. 아 코앞이에요. 0.08m. 자 안쪽에서 이거 한번 버텨내나요 젠비? 지금 달달 스무스 선수가 뒤쪽에서 증폭기까지 깔아놨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거 중력 이후에 버텨내고 프라이데이 없어서 아, 두 번째 파멸 이겨. 프라이데이 없어서라는 말을 드리자마자 킥사이클립스가 네. 그래서 뭐 역시나 예상대로 디벨롭이 오기까지만 버텨주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자마자 전세가 바로 역전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경유지 지나서 종착지로 향합니다. 킥사이클립스 남아있는 시간 4분 30초 잼비와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키드 선수의 융화 올려주긴 하는데 이번에도 꼼짝 맞추신 검타가 또 다수 잼 살짝 지금 위험했었습니다. 이게 둠피스트와 오리사가 나오는 이유죠. 디벨롭이 여기서 시그마 잡아냈고요. 이거 리퍼까지 이게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스트가 계속해서 다수를 맞추다 보니까 네. 모두의 체력을 전부 다 관리할 수는 없어요. 아 모이라는 뭐 빙벽 뒤쪽에 갇히긴 했습니다만 편하네요. 아군이 안쪽에서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실버코인 선수의 중력 붕괴 지금 들어오는 인원 한번 띄워주면요. 자 준비하겠죠? 꼼짝만 연기되면서 올려주고요. 떨어지면서 아군콜 들어가겠죠. 눈보라까지. 자 이거 오리사를 빠르게 잡아 달달수부수를 빠르게 잡아내야 되거든요. 잡아냈어요 이은혁. 일단 고비 한번 넘겼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달달수부 선수를 잡지 못하고
버티는 그림까지 갔더라면은 그대로 잼비가 꺾일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주력 인원 잡아내면서 한번 버텼고요. 킥사이클립스 입장에서도 우리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재정비하자라는 판단 낙사하면서 리그로 팝니다. 자, 근데 큰 문제는 뭐냐? 네. 이게 싸움이 이번 단타가 길어질 경우에 프라이데이 선수의 소리 방법이 오기 때문에 지금 잼비는 수비공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템포를 빠르게 해야 돼. 지금 뒤에 있을 게 아니고 한 템포 빠르게 치고 나면서 죽음의 꼭 각 봐야 됩니다. 들어오고 기다리다가니 소리 방법 오면 큰일 나요. 이거는 이현혁 뒤에서, 이현혁 뒤에서 시그마, 시그마. 자, 망령아 빠지고요. 안쪽으로 와. 자, 그런데 자, 계속된 교전 상황에서 킥사이클립스의 공격이 한 번 더 부러졌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위험한 타이밍 한 번 더 지켜냈습니다. 잼비는 만약에 이거 어설프게 좀 비비는 싸움 됐었고 프라이데이 소리 방벽 누르는 타이밍까지 왔다면은 기스타가 여차여차해서 끝까지 밀어냈을 텐데 일단 그래도 죽음의 꽃을 잘 막아냈고요. 자, 문제는 이번 턴이겠죠. 킥사이클립스 3개의 궁극기를 들고 있어요. 강력한 게 옵니다. 달달점수의 네. 초강력축 복귀, 죽음의 꽃, 스퀴드의 융화까지. 자, 잼비도 뭐 증폭기 있고 융화 있으니까 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막아내야겠죠. 융화 서로 아, 이거 컷 잘 쳤는데요. 네. 아, 파랑 잡아냈어요. 자, 순식간에 두 명의 인원을 끊어냈습니다. 킥사이클립스 이제 셋. 자, 이거는 밀어낼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안쪽에 어, 이거 너무 잔이네요. 아, 끝판왕이었어요. 네. 사실 궁극기 보유 상황 자체가 넘을 수 있는 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실수가 있으면 몰랐겠는데 킥스타가 실수를 안 했었고 자, 그래도 이전 턴에 사실 뭐 잼비 입장에서는 한 3분 30초 정도 상대방에게 시간을 줄 뻔했는데 한 턴을 잘 막아내면서 2분까지 줄여냈습니다. 이게 잼비가 기존의 잼비와는 좀 다른 점이 느껴지는 게 좀 기존의 잼비였더라면 빠르게 선템포로 잡으면서 상대방을 압박을 하는 궁극기가 불리하더라도 앞쪽에서 싸움을 걸어주면 상황자가 나타내면서 비비는 싸움을 걸었을 텐데 네. 오늘 경기는 대부분 이제 선템포 싸움을 거는 게 아닌 오는 거 받아치자 오는 거 받아치자 이러다 보니까 계속 안에 몰려서 죽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잼비 자,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젠비라는 말씀이신데 자, 과연 이어지는 연장에선 어떨지 킥사이클립스 2분 2초라는 시간을 가지고 선 공격으로 연장 후 라운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킥스타 조합이 다시 한번 레킹볼 윈스턴도 생각을 하는 건가요? 풀다이브를 네. 통해서 본인들의 적은 시간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다 화끈하게 한번 밀어내보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고요. 자, 일단은 뭐 실버코인의 디바는 네. 매트릭스 쓰고 나서 바로 바꿔주는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머리살 바꿔주네요. 그럼 네. 시그마겠네요. 잼비 무난한 조합을 선택을 했고요. 교육사이클립스도 마찬가지로 무난한 조합으로 선택을 하고 진입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라면 젠비는 화랑의 메이, 킥스타는 제스 선수의 둠피스트. 자, 특히 연장 라운드의 경우에는 첫 번째 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돼요. 아, 이번에도 연기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너무 예쁘게 뽑아냈는데요. 안쪽으로 시그마를 토스하긴 했는데 네. 정리가 안 됐어요. 일단은 오히려 제스가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킥사이클립스 한번 뒤쪽으로 빠져야 합니다. 자, 밀고 들어가나요? 빈격 비치도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아, 갇혔어요. 다 잡아먹어야죠 이거. 탱커 둘 그리고 디벨롭까지 루시우는 보내줍니다. 양쪽 다 융화는 들어온 상태. 네, 아직은 뭐 눈보라가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양쪽 다 다시 한번 똑같이 제스트가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면은 화랑 선수의 메이로 카운터 치지 못하면 그래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잼비. 킥스타가 하지만 킥스타가 이번 턴에 좀 허무하게 또 내준다면 이거 눈보라 들어가. 오, 오리사. 이번에도 빈격 타이밍 좋았는데요. 아, 인형 뽑기 화랑 너무 잘하는데요. 자, 뒤쪽에 리퍼. 자, 융화 서로 쓰면서 일단은 궁극기 교환됐습니다. 와요. 눈보라 옵니다. 네. 왔어요, 눈보라. 자, 빈격 쓰고 던져 주면서 일단 던졌거든요. 제스 먼저 잡아냈고 다시 한번 꼼짝마 데려오면서 막는 그림. 눈보라 속에 두 명이 얼었고 나머지 인원들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실버코인 선수가 키네틱으로 최대한 흡수해봤습니다만 역부족이었고 남아있는 시간 23초 마지막 턴이거든요. 근데 준비된 궁극기가 아직은 없습니다. 한타 도중에 돌아오는 게 중력붕괴와 죽음의 꽃 정도일 텐데 뭐 일단 소리방벽까지는 오긴 하거든요. 아, 이번에 잼비가 안에서 기다릴 게 아니고 템포 빠르게 그냥 싸움 걸어주는 게 나아요. 이윤혁의 낙궁이 있거든요. 뒤 막았고요. 아, 근데 걸렸어요. 오, 네.
이건 아니다. 밝기 밟았죠. 일단은 리퍼로 망령 없는 거. 네. 오, 디벨롭이 먼저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완막하기 직전. 이거 젠디가 깔끔하게 막아내는 그림인데요. 자, 홀로 남았어요. 실버코인 마무리. 프라이데이까지 이렇게 되면 젠비가 연장 라운드에서 깔끔하게 A 거점 뚫리지 않고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칸만 가져가게 되면 바로 젠비의 세트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 젠비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양팀 세 번째 라운드 0%의 킥사이클립스. 자, 이어지는 양팀의 연장 후반 라운드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수비 때 화랑의 엄청난 메이의 빙벽 센스 그리고 눈보라 타이밍도 빠르게 왔기 때문에 이런 완막의 걸음이 됐던 기판이 됐던 상황이었고요. 자, 킥사이클립스가 어떻게든 마무리 지으려면 무승부는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좀 여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3대3으로 양팀이 동률인 가운데 하지만 기회는 젠비에게 있습니다. 한 칸이기 때문에 네. 2분 동안 천천히 갉아먹는다는 느낌으로 젠비는 해줄 거거든요. 자, 여러가지 조합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직까지는 완성된 조합은 아닌 걸로 보이고 있고요. 킥스타이클립스는 무난한 방어 조합을 선택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공격하는 진영 젠비 쪽에서 이 2분 30초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 선택 네. 파라가 뜨네요. 화랑 역시 예상대로 2분 30초 한 칸이다 보니까 네. 갉아먹겠다. 레인지 싸움을 통해서 조금씩 균열 만들어내고 가겠다는 생각을 보이고 일단 조합 다시 바꾸면서 똑같이 갑니다. 초반에 전반 지금 이거 약간 제스가 네. 멍했거든요. 자, 급속 빙결 빠졌고요. 파랑 무난하게 지금 화랑 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한 칸, 두 칸씩 앞쪽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 나오는 타이밍이고 꼼짝만 또 힐맨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자,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한 칸. 이러면 빠져 나와야죠. 꼼짝만 연계. 자 포화 들어옵니다. 포화 직전. 자, 특쪽으로. 너무 대놓기 쓰긴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꼼짝만 하지만 계속 실험용 방벽이 위쪽에서 파란 향해 오기 때문에 우와! 파랑 3킬 했으면은 다 해줬죠. 이거는 웃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또 양준 선수가 이거 부활까지 가능한데 부활할 필요도 없죠. 그대로 마무리. 젠비가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쟁탈의 기억은 잊어버리고 점령 호위 단계의 맵에서 깔끔하게 가져오는 젠비입니다. 자, 결국 양팀 1대1 동률을 만들어내네요. 결국에는 1세트 이후에 2세트의 선수 교체가 전략적으로 먹혀들면서 왕의 길에서 본인들의 세트로 가져온 상태 1대1 동률이 된 상태고요. 이러면 그렇습니다. 점령에서의 경기 결과가 좀 이제는 남은 상태입니다. 네. 자, 양팀이 두 번째 세트 왕의 길에서 진행이 됐고 뭐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에는 젠비가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럭비와 이 화랑 선수 선수 교체가 좀 굉장히 주요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일단 확실히 기존의 럭비 선수가 서먼 선수의 또 차이점이 있다면 서먼 같은 경우는 쟁탈에서 피지컬 싸움 그리고 템포 싸움에서의 이런 장점들이 있다면 반대로 럭비 선수는 이런 화물 단계의 맵들 복합 맵에서의 안정성들 팀 합의에 중요시되는 안정성들이 좀 더 높은 선수다 보니까 이런 안정감이 있는 연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기반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이 화랑 선수의 파라 플레이가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네. 뭐 초반 단계 공격에서 파라도 파라였지만 수비 때의 메이 빙벽 센스를 네. 통해서 좀 많은 완막 단계 연장전 라운드에서 본인들 걸 만드는 그림들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배구 선수의 아나 포지셔닝이나 뭐 힐맨 타이밍 자체도 좀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뭐 초반에 그 아나의 생체 수류탄으로 힐맨을 넣는 장면 그 장면으로 사실 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남겼던 그렇죠. 원초적인 좀 기존의 그 굉장히 좋은 플레이 기반이 됐었고요. 네. 네. 1점과 2점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배구 선수의 꼼짝마 이후에 힐맨 연계들로 인해서 좀 많은 것들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니카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구 선수 굉장히 좋은 생체 수류탄 스파이크를 또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1대1의 균형이 맞춰졌고 이어지는 세 번째 세트는 이 점령 단계에서 또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패배한 킥사이클립스가 또 전장을 선택할 텐데 네. 아누비스 신전 하나무라 그리고 파리 세 개의 전장에서 또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왠지 킥사이클립스의 맵 선택권이 있다 보니까 네. 파리 맵을 고르지 않을까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누비스 신전 같은 경우는 워낙 젠비가 다양성 레인지 싸움이나 근접의
둠피스 활용도까지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메이도 오늘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기존의 기스타가 예선전 때 올라왔을 때 강점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스티온 조합들, 네. 옴닉 조합을 정말 잘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조합 자체를 좀 더 효율성 좋게 쓰는 맵이 좀 아름시스 신전보다는 파리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맵이 아마 파리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양팀 모두 다 뭐 왕의 길에서는 종종 이 방어 단계에서 옴닉 조합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뭐 오늘은 없고요. 네. 파리라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뭐 호위 맵에서도 뭐 양팀 간의 네. 대결에서도 좀 보여줬던 조합이긴 한데 일단은 최근에 기용했던 거는 킥스타이클리스가 좀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맵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세트는 과연 어떤 전장에서 펼쳐지게 될지 경기가 준비가 되는 대로 곧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잼비 쪽에서 좀 다시 한번 선수 교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선수 교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일단은 맵 선택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좀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딱 한 세트만 남은 상태입니다. 뭐 네. 물론 점령 단계에서 무승부가 나온다면은 최종전 쟁탈 1, 2호에서 넘어가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점령 단계에서의 무승부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 3세트의 경기 결과로 결승팀이 정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세트 과연 어떤 전장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3세트는 파리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킥스타이클립스가 예상했던 대로 일단은 파리를 선택을 해줬고요. 기존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누비스 신전 같은 경우는 워낙 잼비가 다양성이 강한 조합들을 다 두루두루 갖춰있다 보니까 네. 파리를 통해서 A거점을 완마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많이 소모시키는 조합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당빈본 파리를 또 맞췄어요. 그래도 파리 또 시원찮은 게 또 이게 잼비가 화랑이 오늘 메이를 너무 잘 써가지고 네. 메이 파라 둘 다 수비 때 공격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거 생각하면 또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무엇보다도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됐는데요. 젠비와 킥스타이클립스 양팀의 세 번째 세트 파리에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2019 버츠 코리아컵 11월의 먼슬리 파이널 경기 오늘의 젠비와 기스타이클립스 양팀의 마지막 세 번째 세트 파리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젠비는 서먼 선수와 그리고 탑드래곤 선수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좋아. 파랑 나왔죠. 일단 파랑 선수가 쓰던 포지션에 탑드래곤 선수가 위험했어요 일단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상대방 조합 확인했었고요. 이러면은 킥스타이클립스도 네. 똑같이 이거는 메이를 들어줘야 될 게 메이 안 들었다가 괜히 피볼 수 있거든요. 이거 그렇죠. 메이 안 드나요? 그대로 가나요? 네, 물론 자신감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메이가 없으면은 진입 과정에 있어서 이격이 되고 빈벽을 통해서 꼼짝만 다시 한번 이러면 다 팔아 탑드래곤의 파라가 데미지. 그렇죠. 갑자기 눈앞에 이렇게 시퍼해질 수 있거든요. 힐맨 완벽하고요. 하필이면 잡아도 파이데이. 네. 2타까지는 그렇게 유타는 아니었는데 빙벽이 너무 깔끔하게 갈려서 그렇죠. 자, 결국 상대방에게 궁극기 게이지를 대거 내줬습니다. 이래서 메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디벨로가 제스트 아직은 메이를 선택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한번 도웁니다. 아, 메이 가네요. 제스트 쓸 수밖에 없어요. 괜히 이거 고집부렸다가 네. 상대방의 궁극기 이번 턴까지 주면요 상대방이 나노강아지 포화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포화가 왔어요. 꼼짝 마. 와! 포화가 왔긴 했지만 강착까지. 사람이 사라지면 못 쓰죠. 자, 탑디가 갔습니다. 부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유가 먼저 올려줬지만 네. 그 사이에 배구의 힐맨 때문에 잠깐 주춤한 킥스타이클립스. 잠깐 주춤한다라면 탑디가 올 이거 시간이 프라이데이 선수가 지금 이격돼 있거든요. 이러면은 네. 빠르게 잼비가 치고 나가면서 본대 터트리면은 이거 5대5 싸움 순간적으로 됩니다. 자, 강착. 자, 뛰어주면서 나노 받은 값을 하는데요.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거 1평집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리사 잡아야지만 경기가 끝나요.
마무리 되는 오리사 오리사 네, 빙벽까지 달달스 부스 버티면서 계속 잘 버텨요 잘 버텨요. 하지만 여기까지가 아니네요. 잘 버텨요. 와 어 급속 빙격까지 네 눈보라 던지게 했는데 자 오 네 그래도 부활 시켜주면서 시그마 다시 한번 두 번째 과연 리퍼가 리퍼가 강차 디벨롭 주맥고 있어요. 자 가나요. 어 이 정말 여기 땅값 너무 올라가는데요. 나 소리방벽까지 주맥고 봤어요. 네. 네. 자 결국에는 뚫어냈습니다 퀵사이클립스. 자 이렇게 되면서 A 거점을 치나 B 거점으로 퀵사이클립스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잼빈이 좀 위안을 삼자면 상대방이 죽음의 꽃과 소리방면까지 뽑아냈다. 네. 그냥 주는 것보다 두 개 뽑아냈으니까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퀵사이클립스 입장에서는 괜히 막혔다가 모든 게 꼬이는 것보다는 투자하는 게 맞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궁극기 상황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자 배구 선수의 나노 강화제 탑드래곤의 둠피가 돌아왔기 때문에 한번 나노 둠피스트 불법 갈 준비해야죠 이거는. 네. 치고 나가야 됩니다. 사이드 쪽으로 빠져서 이거 위치 돌아... 좋은 쪽 긱스타에게 내주면은 네 중력한 게 끝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자, 이거 나노 줬어요. 이은영 우리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으로 간다. 근데 이거는 리퍼보다는 둠피스트 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도 탑디 갈 때 제스 끊었습니다. 본인도 갔고요. 이윤혁 가면 자 굴두 교환 네 충분히 할만하죠 수비 측도. 자 잼비는 딜러가 없고 킥사이클립스는 딜러 하나 힐러 하나가 없습니다. 최대한 실버코인 선수가 몸으로 막아주는 모습. 자 문제는 리스폰 단계에서 킥사이클립스가 여기서 정리를 하지 못하면 잼비의 합류가 더 빠르거든요. 아 디벨롭 무너지면 여기까지일 것 같은데요. 제스 와서 힘내봅니다만 힘을 내는 것뿐 아니라 잡아내네요. 오 강차 잡아냈어요. 만약 제스트가 안 잡혔더라면 다시 네. 한번 위험한 턴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제스트 강창 맞고 정리되면서 다시 한번 잼비가 정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둠피스트가 둠피스트 할 뻔했습니다만 강차기 그걸 막아내면서 일단 잼비의 방어는 계속됩니다. 놀라운 게 그 와중에 한타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네. 배구 선수가 나노강화제 다시 와요. 그전 한타 썼거든요. 그렇소. 이번 한타 때 또 있어요 나노강화제. 네. 그리고 이번에 역시 이윤혁 선수의 죽음의 꽃도 곧 있으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꼼짝만 힙에 한번 들어 올려야지 이거는. 아 이번에 실험용 방격 좋았죠. 잘 막았어요. 블로킹 좋았고요. 자 뒤쪽 넌 강해졌거든요. 배구는 일단 갔습니다만 자 배구의 유산을 한번 탑디가 네 이거는 탑드래곤 선수가 약간의 동선 낭비가 있었죠. 네 뒤쪽에 배구를 물렸다는 콜 나오자마자 살리러 갔었는데 이미 늦은 상태였고 딜러들의 딜레마죠 이게. 자 망령은 빠졌고요. 디벨롭 안쪽에서 죽음의 꽃 돌아보는데 불사장 이거는 치워. 너무 네. 뻔했던 사실 죽음의 꽃이라서 디벨롭도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일단은 쓰긴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배구 선수가 언제 또 바트로 바꿔서 불사장치 예쁘게 막아줬고요. 이렇게 되면 잼비가 한 턴 더 막아내는 그림. 바트 판단 정말 좋았죠. 네 그 와중에 궁극기도 빠르게 모아주고 있습니다. 네. 34%까지 자 남아있는 시간 1분 45초 하지만 아나 양준 있기 때문에 무이라 루시로 다시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퀵스타이클립스가 프라이데이 선수의 소리방벽을 믿고 한번 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폭주로 한번 갈 수 있나요? 고요해요. 네 탑티 위치 확인됐고요. 위치는 일단 걸렸고요.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됐거든요. 사이드 쪽 이거 탑 들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다들 위치 중력폭이 떨어지는 바람에 위험했습니다. 킥사이클립스 이번에 쏟아 부었어요. 망령화 빠진 이번에는 이윤혁의 센스로 강착을 망령화로 피하고 일단 오리스 잡았습니다. 최소한 네. 이거 1인분 이상 해준 거죠 오리스. 그렇죠. 잡았으면은 자 오리사와 리퍼의 교환이 있었고 이제 남아있는 인원들이 해내야 합니다. 자 킥사이클립스 일단 디벨롭이 서버 잡아내면서 생각보다 중력폭이가 안 와요. 빠르게 와야 되거든요. 준혁 자 육아 쓰면서 밀어넣고요. 제혁이 다시 한번 상대방 뒤쪽으로 빠지게 만들어냅니다. 배구가 자 상대 모이라 잡아냈고 자 이렇게 되면 한 턴 더 막아내는 그림. 잼비가 A 거점은 뚫려도 B 거점은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력 붕괴가 모인 상태 들어오는 타이밍에 꼼짝마 중력 붕괴 그리고 이윤혁 선수가 그림자 밝기로 뒤쪽 라인 뛰어놓은 상태로 뒤로 한번 각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양준 선수의 소리방벽으로 올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최대한 중력붕괴 많이 맞추고 리퍼로 시간 많이 끌어줘야 됩니다. 잼비 궁극기 상황은 일단 잼비가 좋아요. 자 이제 추가 시간으로 접어들고 킥사이클립스의 마지막 공격 중력붕괴. 하늘에서 잘 제스가 집어냈어요. 하필 한 명 떴는데 그게 제스예요. 버텨냈고 싸움까지 이겨냈고 소리방벽이 있다면 마무리되는 그림이죠. 그대로 경기가 1라운드 마무리가 됩니다. 아 지금 부스 안에서 난리 났어요 잼비 선수들. 네. 1세트 안이 완전 상반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자 킥스타일 클립스가 A 거점을 뚫어냈지만 B 거점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점수 하나로 만족을 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젠 B의 공격. 이러면 킥스타일 클립스는 바스티온 조합을 꺼내들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어떻게든 A 거점에서 안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네. 지난 예선에서도 본인들이 좋았던 바스티온 조합 충분히 기용 가능합니다. 자, 젠 B의 공격 단계 기획스타일 클립스는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완막을 해야지만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 싱글벙글해요 지금. 네, 탑대고 싱글벙글. 아. 신났어요 지금. 그렇죠. 네. 사실 탑대하면 둠페스트였는데 오늘 둠페 나쁘지 않았거든요. 후반 단계 지나가면서 아직은 웃을 때가 아니에요. 아, 네, 그래도 네, 그렇죠. 포장이 어렵나요? 자, 그래도 냉정하게 네. 끝나고 나서 아, 봐야겠죠. 그럼요, 네. 네, 결승 갔을 때 또 상황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잼비가 기존에 보였던 것보다는 좀 오늘 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만큼 킥스타일 클립스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프라이데이 선수 표정 보세요.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쟁탈 때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는데 킥스타일 클립스가 네. 좀 왕의 길 이후에 조금은 상반되는 분위기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젠 B의 공격. 탑 드래곤 다시 한번 파라를 꺼내 들었고요. 레인지 싸움 쪽에서 힘주는 한조의 선택. 한조는 아마 초반 단계 파라 위치를 보고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음파 화살 이후에 좀 봤던 건데 바꿔주겠죠. A 보이면 네. 그냥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거 격파 이후에 배구 잡혔어요. 배구 선수가 없기 때문에 살짝 빠져 있고요. 네. 서번 선수는 지금 일부러 체력 안 채우고 기다리고 있죠. 살려내네요, 배구 선수. 네. 이거 메이 충분히 네. 너무 쉽게 빼는데요, 지금 이거. 메이의 빙벽이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자 탑드래곤 계속해서 포킹. 계속해서 지금 꼼짝마 강창 경계가 지금 킥스타가 네. 두 개가 안 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뜨면서 이거 하나 둘씩 딱 내주면 A 거점 맞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위치가 바뀌긴 했는데 네. 일단은 파라가 좀 편한 위치로 잡아놓긴 했습니다. 더군다나 파라가 진입하면서 한조까지도 자 A 거점 밟기 시작했거든요. 한 칸. 자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오는데요. 위쪽 정수리 포화 있어요. 조심해야죠. 포화 강창 이번에 제대로 맞춰줬고요. 네. 자 수면총 이외 항상 말씀드리지만 킬러 간의 차이 때문에 이 융화 타이밍 때 아나 메르시 조합이 한 번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킥스타일 클립스가 이 점을 잘 이용하면서 잘 버텨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젠비가 A거점 한 칸은 밟았습니다만 이어지는 플레이에서 좀 실수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기획사이 클립스가 한 턴을 막아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나노가 가제 타이밍이고 이윤혁의 네. 용의 일격이 있기 때문에 좁은 구역에서의 꼼짝마 용의 일격 땡겨놓고 쓸 수도 있고요. 이번에 잘 피해줬죠. 자 나노 있어요. 자 배구 팝디 자 생생소리 차이고 큰 피해는 안 줬습니다. 나노를 네. 받았습니다만 뭐이라? 잡나요? 오리사? 아 용의 일격을 마무리. 자 이러면 안쪽에 눈보란 예쁘게 들어갔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앞라인 탱커가 지금 일단 양쪽 다 한 명씩 끊겼거든요. 네. 탑드래곤 선수가 밖에서 재밌게 포킹하는 사이에 안쪽 싸움에서는 젠비가 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됐어요. 자 그래도 자, 순식간에 디벨롭 잡아냈고 지금 서원은 부활 시켜놓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자 힐러 한 명은 없지만 오리사가 앞에서 든든하게 버텨줍니다.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칩니다.
자 어느새 한 턴 더 막아낼 수가 한번 밟아보나요? 안 말려요. 일단은 비비긴 할 거군요. 왔으니까 비비긴 하는 상황이 나올 텐데 네. 이거 어? 못 비비고 가면은 빨리 잡혀야 돼요. 잡힐 거면은 그냥 자 이거 못 밟고 그대로 어 툴에서도 뒤늦게 일단 디벨로 조합 바꿔줘야죠 이거는 네. 자 결국 젠 B도 A가 좀 뚫어낸 이후에 조합을 바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상대 하나씩 숨을 고른 이후에 픽어점 공략에 들어갑니다. 자 이어지는 젠 B의 픽어점 공략 한 칸만 가져가면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젠 B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3분 30초 중력 붕괴 빠른 타이밍 그 중화가 있기 때문에 네. 게스타 일단은 막아낼 수 있겠죠. 자 중국기 차이로 길스타가 막아냅니다. 최대한 시간 끌기 위해서 네.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 자 길스타 클립스는 이후에 증폭기와 중력붕괴 본인들께 남아있고요. 군더더기 없이 잘 막았어요. 네. 네. 굳이 뭐 오는 거 기다린 것보다는 길스타도 중력붕괴 쓰면서 한번 칠 준비 나가야죠 이거는.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지원과 궁극기 채워줄 필요 있습니다. 네. 또 디벨롭의 죽음의 꽃도 좀 한 템포 빠르기 때문에 이 죽음의 꽃을 어떻게든 이용하면서 본인들 궁 사이클 계속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2분 30초만 막는다면은 쟁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유리한 걸 계속 굴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옆에서.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옆구리가 아파요. 방벽이 비어 있어요. 네. 자 뒤쪽. 자 그래도 증폭기 서번이 잘 끊어내고 뒤쪽으로 자 이렇게 되면 젠 뒤쪽에 궁극기 턴이 좀 옵니다. 어 탑기가 이거 파멸에게 왔지만 잡혔어요. 자 탑기 없는 상황에서 젠 비 뒤쪽으로 빠지나요? 아 그리고 융화는 또 아껴놨어요 킥스타가. 네. 어 증폭기까지 눌렀는데 파멸에게 손에 많이 보겠는데요 젠 비. 네. 자 결국에는 증폭기 사용하면서 최대한 어떻게든 굶사이클을 채워봤습니다만 여기까지 이번 한타는 젠비가 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기익스타는 죽음의 꽃까지 세이브를 해놨고 소리방벽과 융화 둘 다 있습니다. 일단 자 계속해서 기익스타 클립스가 좋은 운영을 바탕으로 본인들의 궁극기를 더욱더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싸움 자체도 일단은 상대방의 템포를 주지 않고 잘 네.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기스타 이클립스 디벨 선수가 계속해서 측면과 뒤쪽 라인까지 좀 크게 돌아주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젠비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사이드 쪽도 체크해야 합니다. 쓰면서 중간 디벨로 돌아보지만 아 이번에는 탑 드래곤이 한번 납작하게 하지만 탑 드래곤도 납작하게 됐어요. 자 이윤혁 뒤쪽 그림자 밟고 그림자 밟기 이게 진짜거든요. 자 소리방벽 살짝 커버가 늦긴 했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 두 명의 빈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여백을 지금 메꿀 수가 없어요. 이거 젠비의 마지막 기회거든요. 탑디도 지금 트레이서로 급하게 오고 있고요. 아 오리사 잡아냈으면은 한 번 더 버텨내고요. 네. 자 남아있는 시간 30초 자 탑티 잡혔어요. 이러면 정말 마지막 젠비의 공격이 됩니다. 찐막의 찌찐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네. 마지막 공격. 자 20초란 시간에 무승부 나오기 직전 양팀 모두 다 공격기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젠비가 볼 수 있는 건 서머니 빠르게 어떻게든 총알 증폭기 채워놓고 네. 배구가 생존한다면은 증폭기 융화를 통해서 앞라인을 빠르게 무너뜨려 이거 오리사 제이스도 약간의 실수가 있었어요 연기. 아 그래도 실버코인이 이윤혁 잡아냈어요. 융화 먼저 켜주면서 서먼 증폭기 오나요? 자 거점 단계 밟아보지만 좀 오래 걸리는데요. 네. 자 융화까지 아 이거는 배구 융화 들어왔고 카운터 융화 들어왔으면은 긱스타 이클립스가 완막 똑같이 해내자라는 마인드로 이제는 거의 다 오기 직전. 자 추가 시간에 양준까지 마지막으로 잡아내면서 그대로 경기 종료. 양팀 무승부. 아 거의 이거는 상황이 아니고 결승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네. 막상 막하의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종전 쟁탈 일리오스 맵이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쟁탈에서는 오늘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킥스타이클리스가 웃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양팀 1대1에서 마지막 이 세 번째 세트가 무승부에 접어들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2호스 최종전 쟁탈로 경기가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 굉장히 이 4강 첫 번째 경기부터 치열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좀 양쪽 다 쟁탈 이어서 왕의 길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네.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그 전명의 쟁 무승부 저희가 거론드리자마자 바로 한번 무승부가 나와버리고 이렇게 되면 쟁탈에 1, 2호수 가게 되는데 일단은 잼비 입장에서는 기존의 쟁탈을 패배를 하다 보니까 기억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킥스타이클립스는 우리가 어떻게든 무승부 만들었다. 우리 힘을 만들었으니까 쟁탈 오늘 분위기 좋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이 지원가 라인들에 바뀐 점이 있다 보니까 잼비가 그 지원가의 강점들 특히 쟁탈에서 이런 루슈 플레이 낙사를 통해서 또는 이 소리파동을 이격시키는 이 장점들 가지고 있는 킥스타이클립스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한번 1, 2호수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선수들 초반 단계 컨디션이 뭐 예열이 다 됐고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주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이 일리오스에서는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4강과 그리고 결승 단계에서 쟁탈을 제외한 나머지 전장에 좀 일리오스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연습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좀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일단은 잼비 같은 경우는 리장타워 다음으로 많이 선택을 했던 맵 중에 하나가 일리오스였고요. 네. 반대로 킥스타 같은 경우는 일리오스보다는 네팔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두 팀 간의 대결 일리오스에서 어떤 조합들을 쓸지 특히 일리오스 같은 경우는 탑드래곤의 둠피스트로 활약도가 높으면서 또 탱커 라인들도 레킹볼 네. 윈스턴이나 또 레킹볼을 기용하면서 난전을 펼치는 모습들의 잼비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킥스타 이클립스가 어떤 식의 대처가 나올지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양팀 모두 다 이제는 뭐 뒤가 없습니다. 네. 다음 세트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찐막의 찐찐막 이 마지막이 쟁탈전이 진행이 될 텐데요. 4강에서 이렇게 최종전까지 갔던 경기가 있었나요? 없었지 않나요? 제 기억은 없었던 걸로 알고 파이널에서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처음이죠. 그래서 4강이 아니고 거의 이 정도면 결승이다 싶을 정도로 양쪽 다 좀 막상막하의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잼비와 킥스타이클립스의 최종전이 좀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뭐 제네이와 GGTC 선수들도 지금 아마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렇죠. 아까 와서 지나가는 모습 봤거든요. 기다리고 대기실로 있을 가는 걸로 봤는데 기다리면서도 지금 본인들 좀 벙찔 것 같아요. 이걸 최종전까지 간다고? 벌써 이 정도면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최종전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잼비의 어떻게 보면 낙승을 예상을 하셨을 텐데 킥스타이클립스가 끝까지 발목을 붙잡고 발목 붙잡는 거 이후에 뭐 더 잘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과연 일리오스 이게 쟁탈 같은 경우는 그날의 컨디션 그리고 첫 세트의 기억들 안 할 수가 없는데 과연 잼비가 이거 떨쳐낼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 한번 선수 교체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세트의 쟁탈전은 킥스타이클립스의 승리로 끝이 났거든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전에 쟁탈전에서 우리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잼비 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패배도 아니고 거의 압도적인 경기였어요. 네. 특히 2라운드 같은 경우는 100대 0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왕의 길에서 이겨내는 거 보고 오 잼비가 그래도 역시나 경험이 많다라는 걸 느꼈는데 하지만 그래도 쟁탈했던 기억 이거 모두 떨쳐내기는 힘들어요. 당장 오늘 있던 일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상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 킥스타이클립스와 잼비의 정말 이 마지막 여정 마지막 일정일 텐데 양 팀 중에 한 팀은 결승전으로 직행이고 네. 남은 한 팀은 3, 4위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최종전 일리오스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경기가 한 경기 남아있지만 그 경기가 과연 결승이냐 3, 4위전 경기냐 좀 크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한 팀은 결승전으로 또 바로 또 올라가기 때문에 네. 사기적인 측면에서도 야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경기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 그렇죠. 과연 이런 마음가짐 어떤 선수 어떤 팀이 가지게 될지 양 팀의 네 번째 세트 보면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네 번째 세트 일리오스에서 양팀의 최종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잼비의 모습들이 기다리고 네. 있을지 킥스타이클립스는 1세트와 동일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채팅 이벤트에서도 잼비와 킥스타이클립스 최종전의 우승팀은 과연 어디일지 최종전의 승리팀은 어디일지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양팀의 마지막 잼비 킥스타이클립스 일리오스 네번째 세트의 쟁탈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2019 오버워치 코리아컵 11월의 먼슬리 파이널 4강 첫 번째 경기 젠 B와 킥스타 이클립스 마지막 쟁탈전 경기입니다. 럭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탑드래곤은 그대로 네. 나오고 있고요. 최대한 양쪽 조합은 동일하게 나오고 있네요. 표전 때 꼼짝마. 아 이번에 강착 대기했죠. 네. 이거는 투피스 들어올 거 예상하고 일단은 기다렸던 모습이고요. 자, 석분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탑드래곤. 자 뒤쪽 케어 받으면서 자 거점 먼저 밟은 쪽은 길스타. 그래도 오리사를 먼저 끊었다는 얘기는 네. 앞라인 싸움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길스타거든요. 이거는. 자 그래도 하나씩 주고 받습니다. 둘둘 교환됐거든요. 유가 먼저 사용하면서 아 이번에도 길스타가 프라이드 네. 선수가 들어오는 이윤 선수를 한번 밀어주면서 타이밍 자체를 뺏어놓고 보인들의 턴으로 가져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킥스타가 먼저 거점 가져왔어요. 자 거점 먼저 먹고 섣불리 그래도 킥스타도 나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뭔가 잼비가 보인들의 스타일대로 안 되고 있어요. 기존의 잼비라면은 꼼짝만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연계들이 들어갔을 텐데 네. 오늘 좀 뭔가 바닥치는 그림들이 좀 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화물의 격까지 CST. 자 떨어지면서 양준 잡아냈고 자 이렇게 되면 메인 힐 쪽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체력이 차질 않아요.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잼비. 한 번 잘 참았죠. 이거는 앞쪽에 있는 듯 뭉쳐있는 거 보고 지진강 타 한 번 쓰고 싶었을 텐데 생존기가 없다 보니까 잘 참아줬고요. 중점기 올려주면서 뒤쪽 라인들 네, 실험용 방법 잘 막아놨죠 일단. 네. 제스트가 시그마 마무리하지만 제스트도 럭비에게 손해를 좀 봤습니다. 위치가 융아 아 스퀴드의 융아 타이밍이나 위치 선정 자체가 너무 좋아서 들어오다가 너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잼비. 네. 자 잼비가 궁극기는 많이 들고 있는데 자 결국은 이 궁극기를 활용해서 A 거점 한번 뚫어내야 하거든요. 이 거점 한번 뺏어 와야 하거든요. 낙고 뒤쪽에서 죽음의 꽃을 디벨 로비 두 명 프라이데이가 럭비까지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굳히기 직전 80%대 후반 넘어가면 이거 거의 사실상 마지막 싸움이 봐도 되거든요. 게다가 이거 시그마까지 일부러 잡아내면 늦게 잡아요. 지금 일부러 늦게 잡는 거예요. 네. 이거 그러니까 전원 처치나 다름이 없고요. 제스트가 마지막에 빨리 잡을 수 있었는데 콜 나오자마자 잘 참아줬고 천천히 잡아냈습니다. 이윤혁 위도우 자 발보다 초기 먼저 하는 걸 보여주겠다. 강착으로 못 밟게 만들면서 실버 코인 최종전의 첫 번째 라운드 긱스타 이클립스가 가져갑니다. 이거는 웃을만 하죠. 루시오가 파크를 열심히 하면서 뛰어오는 걸 강착으로 그냥 벌러덩. 자 이렇게 되면서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자 긱스타 이클립스가 결승전 직행까지 라운드 하나 남았습니다. 아 쟁탈은 진짜 압도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양팀의 두 번째 라운드. 아 그리고 우물 같은 경우는 네. 기스타 이클립스의 전매 특허 프라이데이 선수의 낙사 정말 낙사 잘 시키거든요. 아, 이 선수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투 메르시 파라 때문에 네. 메르시로 밝아졌습니다 프라이데이. 자 에어샷 한번 보고 있고요. 잼비는 일단은 한쪽까지 기용을 하면서 레인지 싸움을 가져가 놨고 네. 디벨롭이 두 피스트거든요. 제가 디벨롭의 두 피스트는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의미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바로 바꿔줬습니다. 네 위도우. 자 디벨롭 없었기 때문에 디벨롭이 빠르게 잡혔기 때문에 일단 거점에 먼저 밟은 쪽은 잼비. 어 그래도 자 이윤혁이 여기서 오리사 한번 잡아내면서 레인지 싸움 쪽에서 젠비가 우위를 한번 잡아내요. 어우 와 바로 칼 부활? 하지만 버텨냈어요. 어 여기까지 결국 부활 하나 빠지고 디벨롭의 위도우는 네 오 잘 막아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소가 오 정면에서 제스 나 아, 네. 다시 한번 당했어요. 자 이거 복수해냈죠. 부활 못하죠 이거는. 안 됩니다. 오히려 디벨롭까지
자 이거 메르시도 위에서 잘 가요. 이런 조합을 한번 다시 설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디벨롭의 한 조. 상대방과 조합을 맞춰옵니다. 자 벨그와 스퀴드 선수 양팀의 아나 각각 모두 다 나노강아지 들고 있는 상황에서 포하는 탑디가 먼저 옵니다. 이거 나노포 한번 보나요? 자 나노 들어갔거든요. 떨어지면서 뭐 포화 쓸 필요도 없어요. 안전하게 일단 막아내고 네. 있고요. 여유롭게 지금 막아내고 있는데 이거 나노 맞고 그냥 유도탄인가요? 탑대! 야 에어샷까지! 표정은 뭐 멈춰있지만 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탑드래곤 선수도 나이만 네. 정말 리그에 항상 언급드리지만 나이만 됐더라면 리그 진짜 볼 수 있는 선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을 정도로 엄숙한 표정에 그렇지 못한 플레이 굉장히 생기발랄해요 탑디. 다음 기회 자 용의 일격까지 자 탑디가 없는 시간에 용의 일격으로 한번 하지만 이번에 제세포와 둘 잡아내면서 추가 시간에 이거 거점 한번 뺏어올 수 있습니다. 많이 흔들려 제스트. 제가 99%에서 한번 뺏어내는 네. 모습이고요. 정말 치열합니다. 100대 0 나오질 않아요. 그 사이에 위도메이커 들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번 얼굴 내밀어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절 믿으세요. 의사가 필요한가요? 제스트와 탑디 여전히 파라 고수해주고 있고요. 탑디 포화 있습니다. 일부러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키스타고요. 네. 중요한 거는 중력 붕괴와 증폭기가 둘 다 있는 잼비고 탑드래곤의 포화까지 지금 정면에서 신원 끌고 측면에서 들어간 탑드래곤의 포화가 봐야 되거든요. 이거 뒤로 가요? 포화? 자 위 보고 있어요. 이 와중에 이은혁 끊기긴 포화? 했는데 포화가 하나 순식간에 하나 하고 여기까지 그 와중에 혹시나 모를까봐 양주 선수가 몸으로 바디블락까지 해주는 모습까지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본드 제스트가 같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퀵스타일 클립스가 다시 한번 막아내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배구 부활 됐거든요? 네 아직 안전한 상태 아니에요. 안쪽? 이거 한번 낼 뻔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안쪽 싸움에서 실버포인 3킬까지 4킬 자 여러분 잼비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기익스타 이클립스 용의 일격과 포화가 있다라는 게 잼비에겐 굉장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디벨롭의 용의 일격으로 많은 것들을 잡겠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앞라인 탱커들에게 시간을 최대한 끌게끔 만들어준 용의 일격 써주고 급하게 들어오는 턴에 제스트의 네. 나노 포화로 좀 마무리되는 그림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용의 일격은 그냥 시간 끌기용 마무리는 나노 포화입니다. 이거 나노 포화 대처해야 돼요 잼비는. 네. 자 일단 용의 일격 먼저 디벨롭 그쵸 이거는 그냥 킥까지 만들면은 금상첨화죠. 사실 그냥 시간 끌려고 던진건데 무심코 던진 골덩이에 개구리 맞아 죽었구요. 이렇게 되면 제어가 없어요. 자 앞쪽에 제스트 포화 들고 있는 상황에서 뒤쪽으로 살짝 추가 시간 잼비가 일단 뺏어왔어요. 가져왔어요. 네. 이번 턴 넘어가죠 나노 탑디에 나노 난 포화가 없어도 근데 이거 나는 포화가 없어도 스퀴드의 아나가 너무 네. 너무 매섭게 딜을 넣어요. 지금 탑드래곤 나노가 받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네. 포화 뒤쪽에 제스트가 두 명째 그래도 제스트 무너졌고요. 탑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니 2평집이 너무 예쁜데요. 1평집이 약간 오픈형이거든요. 네. 문 닫아야 돼요 이거 제대로. 자 그러니까 이사 갔어요. 이사 가면 안 돼요. 하늘에서 포화. 정의가 너무 낮았어요. 네. 이거 이렇게 되면 기익스타가 거점 쟁탈 가져오는 그림. 자 이은혁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시간 그대로 경기 종료. 킥사이클립스가 결승으로 향합니다.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까지 가서 최종전에서 기익스타가 오늘 1세트에서 좋았던 그 쟁탈의 느낌 그대로 네. 리장타워에 이어서 1, 2호수까지 가져오면서 결국에는 결승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최종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에는 4개의 세트를 양팀 모두 다 소화했고요. 결과적으로 세트 스코어 2-1로 기익스타 이클립스가 잼비를 상대로 복수전에 성공합니다. 기분 좋겠는데요. 네. 그냥 뭐 결승
파이널 무대에서 만난 일반 팀이 아니고 지난 회차, 지지난 회차 우승팀 상대로 일단은 꺾어냈다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 아, 오프라인 대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사기 증진이 될 것 같은데, 자, 킥스타 이클립스의 좋은 플레이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승리까지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준비는 3, 4위전을 준비하게 됐고, 네. 킥스타 이클립스는 결승전으로 직행합니다. 그렇죠. 결승전을 가게 된 만큼 좀 약간 휴식을 취하면서 오늘 본인들의 분위기들, 좋았던 것들만 기억을 하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 팀의 이 첫 번째 경기가 끝이 났고요. 이제 4강 1경기 끝났어요. 네. 네. 이 4강 1경기 1시간 반 지났는데 4강 경기가 계속 접전, 연장에 연장 가고 마지막에 최종전까지 가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 걸리고 또 치열한 경기들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에 오늘 4강 두 번째 경기 젠 A와 GGTC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